순천시의 생태를 기반으로 한 문화도시 조성 전략이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한국고용노동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에서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순천이 광양과 함께 소멸 위험 지역에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소멸 위험 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것이 지난해 순천 정원박람회 성공으로 높아진 도시 경쟁력과 생태와 정원을 기반으로 한 우수한 정주 여건이 주요했다고 분석하면서 고부가가치 문화산업 육성을 통해 지방 소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